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경기 지역과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눈은 밤에는 그치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린 눈이 얼어붙어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